이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달 가계부채가 또 치솟았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한달새 7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실제 그런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부인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3천억 원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지난 9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대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 1천억 원 늘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연휴 기간에 소비가 늘었고, 이사철 비용이나 공무주 청약 등의 이유로 신용대출이 일시적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대출 부실 우려가 커져서 당국이 관리에도 나섰는데 잘안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 빚이 늘고 있어서 연체율 증가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실제 지난 8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3%로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건전성의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금융위는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